오늘 뉴스인 이슈는요, 성주원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이 참 녹록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어제 장은 좀 시원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장은 또다시 또 흔들리고 있고요. 이게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증권사들이 상장사들의 목표가가 주가, 투자 의견도 좀 줄줄이 하향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그런 모습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좀 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의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라고 하면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해당 기업의 어떤 실적 그리고 그 해당 업종의 전망 등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정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정해낸 적정 주가,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라서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는지 혹은 빠질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 크기에 따라서 매수냐 혹은 중립이냐 뭐 매도냐 이런 투자 의견을 예. 제시하게 됩니다. 뭐 뉴스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요. 그 변화 자체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선행지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생각일 겁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게 과연 선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드는 그런 경우도 예.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주식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 초 대비해서 한 10% 정도 지금 좀 빠져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간에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사례를 집계해 보니까 20곳 이상의 증권사가 40개 종목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사례가 집계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작년에도 물론 뭐 투자 의견 상향이나 하향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같은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는 상향 의견이 더 많았는데 올해는 지금 하향 의견이 상향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세한 조정이기 때문에 더 그 사례가 많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해서 목표 주가 자체가 조정된 상장사가 257개인데 그중에 상향된 사례는 81개, 하향이 176개로 한 열의 7은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그런 예. 조정 사례였습니다.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 자료로 쓰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조건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고 옥석가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좀 조정의 대상이 됐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목표 주가와 또 이제 투자 의견 두 예.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면요. 일단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게임 회사와 바이오 회사에서 좀 목표 주가 하향 조정 폭이 크게 나타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작년 말에 목표 주가가 64만 5천 원이었는데 현재는 한 39만 원 수준으로 약 40% 정도 목표 주가가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게임 회사는 신작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작년 11월에 출시됐던 뉴스테이트의 성과가 조금 예상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예. 또 올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그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일정이 조금 이제 늦춰진 그런 부분들이 실적 전망치에 반영이 되면서 목표 주가도 결국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비해서 지금 현재 목표 주가가 한 35%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작년에 그 출시된 리니지 W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녹십자가 작년 말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한 8%에서 35% 정도 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백신 생산 이슈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엔데믹 전환 관련해서 과연 이런 관련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이런 여부가 조금 불확실하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요. 예. 이번에도 역시나 그 이제 크래프톤이 좀 눈에 띕니다. 세 개의 증권사가 예. 크래프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밖에 두 곳 이상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낮춘 종목을 보면 뭐 유통 소비재 쪽에서는 GS 리테일이나 KTNG, 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또 이제 화학 쪽에서는 롯데케미칼, 효성 TNC,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출발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올 초에 예, 그런 붕괴 사고와 연관이 있었고 지금 또 최근에 영업정지 관련해서도 추가로 또 영업정지 지금 상황이 발생하면서 현재 학동 붕괴 사고로만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투자 의견 하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이색적인 경우가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임에는 맞는데 의외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이제 목표 주가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여력이 크지 않다라는 이제 판단에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그런 예.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투자 의견이 하향된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번 이제 복수 증권사의 의견은 아닌데 4월을 들어서는 SK 하이닉스 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투자 의견이 하향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게임주 쪽은 아무래도 지금 기조가 성장주 쪽으로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들이잖아요. 금리 인상도 그렇고 네. 그렇다 보니까 게임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한 30%가량 하락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또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네.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목표가나 투자 의견 조정을 보면 매번 좀 시장에 후행한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네, 사실 이 목표가와 투자 의견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사실 그 해당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판단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이 뭐 상승장이냐 하향장이냐 상관없이 그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비해서 저평가냐 고평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돼주면 투자자들도 사실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업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보다 저렴하면 사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10만 원보다 높으면 팔면 되는 것이니까요. 기준선이 조금 더 정확해지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이제 빠지면 그때 목표 주가를 낮춘다든지 시장이 올라가면 그때 목표 주가를 올린다든지 그런 조금 사례들이 예.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주가가 사실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 이제는 상승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예. 당연한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 문화상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에 도달해서 투자 의견을 낮췄다가 만약에 추가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애널리스트 혼자 바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예. 있고 또 주가가 만약에 하락해서 그럼 나 혼자 맞추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크게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지려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애널리스트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다고 다 모든 애널리스트가 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상승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래 본질적인 그런 가치에 맞춰서 의견을 낸 것이다라고 예.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기에는 이 목표가를 올리면서 투자 의견 하향을 미루고 또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는 시기에 접어들어서야 후행적으로 목표가나 그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사례가 조금 많다는 것이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조금 선행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어쨌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필요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하향된 것도 있지만 또 상향된 것들도 있어요. 눈높이가 좀 높여진 종목들은 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좀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지지부진하고 안 좋음에도 예. 불구하고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을 분석한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자신 있게 그렇죠. 뭔가 의견을 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 의견 상향 사례를 보면 다섯 건이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투자 의견이 상향된 사례가 한온시스템, 만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파라다이스, 진에어 이렇게 다섯 종목인데 다양하네요. 일단은 한온 시스템과 만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이제 뭔가 약간 자동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파라다이스와 진에어는 리오프닝 관련한 그 수혜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현재 투자 매력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만도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역시 투자 의견을 상향한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말고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한 또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세 곳 이상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이번 달 들어서 상향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것이 고려아연이었고요. 그리고 KT,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이 세 곳 이상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이번 달 들어서 상향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아연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것이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약 1,000명 규모의 정년 퇴직이 이제 인건비를 감소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면서 이제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배당 매력이 높고 K뱅크 같은 자회사들의 IPO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면 더 오를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약세장 속에서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분석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문화적으로 형성된 부분이 후행한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데는 이 리포트만큼 좋은 참고 자료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네, 꼭 참고를 또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하향시켰고 올렸는지 투자 포인트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